안녕하세요.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혁신 제품에 관한 것입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을 지정했습니다. 한국형 뉴딜 제품 16개, 탄소 중립 제품 10개를 포함해서 모두 41개의 제품이 오늘 인증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혁신 제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장형 이동식 음압 병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상황에 맞게 모듈을 조립해서 다양한 의료시설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발굴된 제품인데요. 다양한 용도로 확장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동형 모듈러 교실은 수요기관인 교육부가 먼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으로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노후된 교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시급하게 교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마련된 임시 학습 공간입니다. 시청각 장애인 민원 안내 시스템은 음성과 수화 동작을 인식하고 휠체어 탑승 등 이용자의 특성 인식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번 혁신 제품 지정은 일반 국민이 공공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한국형 뉴딜, 탄소 중립 등 주요 정부 정책과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 서비스를, 기업에게는 국내외 판로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혁신 조달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달청의 혁신 조달 정책은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인증서를 획득한 41개 혁신 제품에 대한 정보는 혁신 장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 제품으로 지정된 상품은 공공기관이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가 혁신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많이 구매해 주세요. 기업인 여러분들은 더 힘내서 혁신 제품을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혁신성이 뛰어난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기업의 제안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혁신조달 함께 만들어갑시다.